부산에 그렇게 맛집이 많은지 몰랐어요. 당연히 뭐 상해 타선이 좋긴 하지만 아직 추추 트레인은 아니다. 어제 경기를 후반에 나갔기 때문에 뭐 힘든 부분 전혀 없고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. 저한테는 중요한 느낌을 되게 이제 좀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서 그냥 좀 힘을 빼자. 이게 당연한 건데도 가장 어려운 거라서 네, 그거를 생각하자고 계속 네, 써놓은 겁니다. 타석에서 일단 타자가 이길 확률이 뭐 30%면은 좋은 거기 때문에 한 타석 한 타석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기분이 다운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타수는 당연히 뭐 상해 타선이 좋긴 하지만 다 좋습니다. 타수는 네 생각 안 해봐가지고 형들도 장난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아직 추추 트레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. 어릴 때부터 야구를 계속 이렇게 봐왔는데 존경하고 있고 본받을 점도 많고 예, 어릴 때부터 예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딱히 없는데 그냥 그 추추 트레인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하게 치게 되면은 하겠습니다. 제가 외야수니까 외야가 편하고 예, 외야는 다 편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송구기 때문에 타구 처리하는 것도 신경 많이 쓰지만 이제 송구하는 걸 더 중점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건 따로 없고 연습을 최대한 예, 좀 연습 양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아서업 선배님이 제일 본받고 싶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. 다 잘 챙겨주셔가지고 누구 한 명을 말하기 좀 약간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찜닭 먹었는데 진짜 부산에 그렇게 맛집이 많은지 몰랐어요. 여기 사직동 근처에 있었어요. 처음 먹어봤는데 야 부산에서 근데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이. 요즘에 세영 형이랑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아섭 선배님도 그렇고 준우 선배님도 그렇고 병원 선배님 다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 시즌 계속 1군에서 있어서 경기를 계속 나가는 게 제 목표고 타석에서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. 그래도 전부이지 않을까요?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네,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